네, 반갑습니다. 다들 어서 오시고요. 오륙을 나왔고, 야, 필패했다. 대헌. 종말의 전조. 야, 그 4.5m 이내면 이거 게임 들어가 봐야겠다. 강무 치적에서 죽피증으로 바꿔줬네? 샷건 스킬 시전 중에 이동 입력 시 마우스 방향으로 4m 이동한다. 이거 좀 많이 달달해진 것 같은데? 야, 뭐야, 방금. 야, 잠깐만! 아니, 잠깐만요. 그 4.5m를 좀 볼게요. 요 정도네? 이제는 탕탕탕탕 쏘고 바로 붙을 수 있거든, 이렇게. 이 대현이 샷건을 쓰면 밀림 현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쓸 수도 있는데, 이제 내가 이렇게 때리다가 보스가 돌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백 잡는 거지. 이런 식으로. 트라이포드 좀 바꿔보자. 야, 뭐야, 이거! 존윅 돌아왔네? 야, 이거 존윅님은 수바 이거 강무 복귀해야 될 정도인데 이거? 뭐야? 아니 왜 이렇게 빠른 이거? 이거를 좀 생활해야 되거든 이제 샷건이. 보면은 이 옆에 전술탄환이라는 버프가 3개가 생김. 내가 스킬을 하나 쓸 때마다 딜증이 된 스킬로 나가는 거예요. 3발까지. 그리고 저걸 다시 쌓아야 되지. 어떻게? 수합을 해야 돼. 이렇게. 오늘 패치는 고저점이 이제 본인의 판단과 어떤 피지컬로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또 패치라고 생각을 함. 근데 저점을 또 끌어올려준 거기도 해. 왜냐면은 옛날 대원들은 여기서 한세월 치고 있었거든 지금. 야, 근 한 2년 동안 내가 받았던 패치 중에 이게 제일 재밌고 제일 잘했다 야. 아야, 이거 무조건 대형 키우세요. 야, 이거는 이제는 딱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.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 중에 얘가 제일 재밌어요. 와, 이거 대형 너무 맛깔나는데? 잠깐만, 이거 가디언 토벌이라도 좀 갔다 올까? 생각지도 않았던 레전드 사건이 벌어졌네. 미친. 진짜 졸라. 아니 재밌는. 아니 근데 좀 익숙해져야겠다. 이거 샷건 돌리는 게 스킬 방금처럼 이렇게 무쿨로 돌려버리면은 갱신 한 번씩 해줘야 된단 말이야. 약간 이게 좀 손에 좀 꼬인다 이게. 10겁 10작 돌려서 대여해주냐고요? 선생님 그 춘하님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거? 야, 오늘 보석 빌려가지고 좀 가볼까? 아, 춘하님 감사합니다. 바로 전직. 방금 제 인벤에 소나타인데 들어왔습니다. 어디 가서 맞돌이를 봐야 되나? 아, 바로 하브 가기는 좀 그런데. 애기르를 먼저 갔다 올까? 애기르 갔다 와서 깨포 좀 열자. 애기르를 먼저 갈게, 애기르. 우와! 우와! 야, 저게 한 사이클이 다 들어갔어! 아니 야, 샷건 쿨루스가 거의 없어. 이게 물론 이건 방금 패턴이 좀 좋았거든요. 와, 진짜 너무 미쳐. 어떡하냐? 진짜 마무리! 빠싱! 아, 몇 펄까? 아, 궁금한데? 아니, 승희가 내 캐릭이 원래 밑장이 잘 안 떴거든. 물론 이제 오늘은 보석을 좀 빌려오긴 했는데. 이게 님들,
그 일단은 좀 몇몇 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데미지가 존내 세진 게 아니에요. 이게 물론 이게 상향이 됐지만 디라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레전드 패치거든요. 지금 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못 넣던 딜을 할 수 있게 된 게 오늘 패치의 핵심이거든. 대원은 몹이랑 싸우는 게 아닙니다. 바로 나 자신과 싸우는 거죠. 그것도 크지. 방금 조 오짜이 패턴 한 개의 샷건 세 개를 더 내. 그러니까 야 그게 지금 준내 재밌다니까. 아 이게 씹혔다. 저 샷건 쓰고 이동되는 것 때문에 씹혔어. 큰 거 온다. 와 다 넣었어 씨브레. 대원이 저기서 스킬 3개 정도밖에 못 넣거든. 안 보여! 야, 수바 이거 진짜. 하, 재밌긴 하다. 그 옆에 진짜 이 사람은 볼 때마다 경이롭네. 워르드 저분 스펙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분 이분 둥기 들고 다니거든요. 야 이거 진짜 존내 맛있을 것 같은데 미치겠네. 허허 총점 들어보시. 아한. 아 랜스에 총 있네. 장전 좀 잘하지. 아 크리 뭔데? 아 또 크리 안 뜨네. 아 이건 리트가 말이 올 정도인데? 아 옆구리 틀려다가 수가 공속이 너무 빨라. 아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. 아 이거 워르드 너무 싱글벙글인데? 오 왜 아 못 쳤어. 아 근데 잔혈은 좀 힘들 것 같고. 아 안 들어가네. 이거 강투로 블레가 들어왔거든요. 강투 블레. 근데 이거는 크리도 너무 안 뜨고 백을 많이 못 잡았어. 이 관문에서 다시 해봅시다. 아니 근데 대원을 숙련도를 저를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요. 아브 하드를 다니는 대원 본캐급 숙련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. 아 이걸 계속. 오오 뭐 어떻게 했지 방금? 캐릭에 기름칠 해놓은 것 같네 이거. 아 저거 샷질 먼저 써야 되는데. 근데 이거 처음에 백이 좀 안 들어가지 않아? 기분 탓인가? 와, 둠스 또 노크리. 아, 너무 아쉽다. 정말 안 됐어, 잘. 근데 확실히 진짜 졸라 재밌긴 하다. 아, 아쉽네요. 아, 오르드님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. 아. 일단은 백을 정말 많이 못 쳤어요. 백을 많이 못 치고 문과 크리 안 뜬 것도 안 뜬 거고 사이클도 좀 각성기도 지금 낭비를 한 두 번 정도 하고 지금 너무 아쉬워. 연습 좀 많이 해야겠다 이거. 아 근데 이거 좀 꿀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아까 스킬 끊긴 것도 너무 많거든. 어차피 딜압축이 됐는데 굳이 아 적응을 해야 된다고? 아 근데 피면이긴 한데 아 적응하는 게 맞겠지. 갑자기 온몸에서 도파민 빠져나간 느낌이다. 이거 어떡하냐 이거.